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배울 부분들은 각 국가에서 경비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질 수 있는 권한 등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각 국가의 경비원들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구분을 명확히 하시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시간에 지방분권주의의 활성화로 인해서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는 달리 자경주의가 발달했고 다른 경찰과 원활한 협조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자치경찰대의 시행 등 부지방분권으로 인해 경찰과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왔고요. 그래서 공조체계를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민간경비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 권한과 지위가 제한적인 대륙법계 빛가에 대해서 상대적인 측면에서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한 번 정도 습득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장 뒷부분에 있는 빌렉의 분류에 대해서만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크게 이제 교재 나와 있는 부분들이 한번 훑어보는 정도만 넘어가시면 되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빌렉의 구분에 대해서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민간경비의 권한과 관련해서 교재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시민으로서 누리는 권한입니다. 일반 시민으로서의 권한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 있는 것이 형법상의 권한입니다. 형법상의 권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민법상의 권한입니다. 민법상의 권한. 이 세 가지 권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으로서의 권한이라는 것은 그 총 세 가지가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3번의 민간 경비원이 권한 범위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공경비와 민간 경비를 비교하는 데서 법적인 권한과 관련된 사항들을 비교하고 기억을 하시나요?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즉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의 권한을 부여받아 타인에게 강제하거나 열람을 할 수 있지만 민간경비의 경우에는 이런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일반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뜻하는 것이고요. 형법상의 권한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민간경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재산방어를 위해 필요하거나 또는 그런 활동을 위해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경우와 같이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의 실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와 관련해서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의 우리나라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를 뜻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받는다는 것인데요. 법학개론 시간에 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시겠지만 쉽게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요. 절도범이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비원이 제재하려고 하는데 절도범이 흉기를 휘둘렀다. 그런데 이 흉기를 피하면서 절도범을 밀었는데 그 절도범이 쓰러지면서 모서리에 부딪혀서 뭐 큰 부상을 입게 되었거나 사망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 민간경비원의 활동은 정당방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서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긴급피난을 같은 경우에는 위난을 피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취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절도범이 오토바이 절도에서 도주하는데 이를 추격하고 있을 경우에 절도범이 인도 쪽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올 때 이를 피하지 않으면 목숨 위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옆에 이제 바로 상가밖에 없어서 상가의 창문을
문을 깨면서 들어갔다. 이 경우 상가의 상문을 깬 행위에 대해서 긴급 피난으로서의 위법성을 조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용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은 상황에서만 되고요. 위임받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 없이 행동하거나 너무 과잉 반응을 한다면 이러한 행동들은 다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문과 관련해서는 그 묵비권 행사의 권리를 지금 존중하고 있으며 체포 및 구금 역시 민간경비와 관련해서는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색 역시 사생활을 침해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해서 하시고 수색 등과 관련 수색과 신문에서도 그 권한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민법상의 민간 경비 권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상대방에게 이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경비가 불법 행위 역시 일반 사인의 불법 행위와 마찬가지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부분의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간단히 이해하시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부터 미국의 법적 경비 업체 법적 권한과 관련해 중요한 블랙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의 구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시고 블랙은 민간 경비원의 법적 권한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시민과 같은 법적 권한입니다. 일반 시민과 같은 법적 권한을 갖는 민간 경비원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시민보다 특별한 법적 권한을 갖는 민간 경비원입니다. 세 번째는 경찰관 신분을 갖는 민간 경비원이 되겠죠.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세 가지를 꼭 이 명칭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머지 하나를 넣어서 빌렉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일단 명칭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첫 번째로 그 일반 시민과 같은 법적 권한을 갖는 민간 경비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민간 경비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경찰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위임이나 자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태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경비원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경비원을 뜻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보다 특별한 권한을 갖는 민간 경비원으로서 제한된 근무 지역에서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민간 경비원으로 학교나 공원 지역 그리고 보안관이나 시 당국 등에 의해서 경찰 업무를 위임받아서 경비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제한된 공간 내에서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서 경찰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원경찰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는 청원경찰에 해당된다는 것, 첫 번째 유형에는 일반 경비원들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경찰관 신분을 갖는 민간 경비원입니다. 이 얘기는 경찰관이 그 근무시간 이외에 이 근무시간에는 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지만 근무시간 이외에는 부업으로서 일반 회사에서 시간제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이런 활동을 문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활동을 문라이팅이라고도 합니다. 문라이팅, 즉 다리 떴을 때 다리 밝게 일을 한다는 뜻인데요. 그 문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하게 공무원의 부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가 없으나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 빌레이의 구분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며 그 세 번째, 경찰관 신분을 갖는 민간 경비원은 우리나라에 없는 거다. 그리고 일반 시민을 갖는 법적 권한을 갖는 민간 경비원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경비원들, 일반 경비원들에 해당되고 두 번째,
특별한 권한을 갖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에 해당된다는 점. 이 세 가지 정도를 연관시켜서 기억을 하신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사, 그리고 일반 경비원을 같이 묶어서 봅니다. 일반 경비원에 대해서는요. 일반 경비원의 결격사는요. 둘 다 동일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1번서부터 8번까지 8가지를 얘기 드리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어떤 여기에 해당되면요. 여러분이 시험 볼 때 100점을 맞았다 한들 나중에 신원조회하면서 어떤 밝혀지기 때문에 어떤 경비조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가 없어요. 또 경비조사가 내가 돼 있는데 내가 경비조사가 된 다음에 이런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요. 그러면은 경비조사 자격증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따져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연령 가지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만 18세 미만인 자로 얘기를 했거든요. 만 18세 미만인 자로 얘기했거든요. 미만인 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만 18세 미만이라고 얘기를 했고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 나이가 고령은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떤 연령이 낮았을 때 이때만 결격 사유로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적으면요. 어떤 뭐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그런 나이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판단력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나이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경비조사하고 일반 경비원은 어떤 제재 사안이 없어요. 뭐 제가 한번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뭐 저는 일반 경비원 신인 교육 강의를 하고 있지만요. 그 강의 받은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분이 어떤 분이 계셨냐면요. 연세가 80세인데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경비원 교육은요. 어떤 배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어떤 취업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왔거든요. 물론 뭐 건강에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이 많은 거는 일반 경비원과 경비조사는 결격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요.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요 두 가지의 경우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근데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앞서 우리가 그 임원의 결격사유 할 때 뭐 얘기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뭔가 나이가 어떤 질병이 있거나 또는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고령 이랬을 때 올바르게 뭔가 판단력 같은 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어떤 정신적 장애가 있다. 정신적 장애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그래서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어떤 사무처리 능력과 관련했어요. 이 능력이 어떤 지속적으로 결핵이 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결핵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결핵됐을 때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부족했을 때 피한정 후견인 물론 각각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판사가 선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어떤 결격사유가 해당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나이가 어려서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각각 이런 경우에는 경비조사 또는 일반 경비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파산 선고를 받고 또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파산 선고라는 거는요. 우선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원에서 판사가 파산 선고를 내린 거로 국한을 시켜놨어요. 그렇지. 이거는 내가 어떤 사업하다 망해서 나 파산이다. 그런 파산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산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요. 그때 기간에는 뭔가 경제적 사망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살아있으면서 막 친구들 만나고 밥도 먹어도요. 경제적으로 죽은 거로 봐버려요. 그게 원상도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판사가 법원에서 복권 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파산 선고는 받았지만 복권 안 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까? 만약 단순히 파산 선고를 받은 자 그러면요.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를 봅니다. 세 번째를 가서 보면요. 금고 이상 형의 선고라 그랬죠? 금기 이상 실형의 선고가 있었다. 선고가 있고
또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집행이 종료됐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집행이 종료가 됐거나요. 집행이 종료가 됐거나 그리고 집행이 면제된 요 때가 아니라 요 날로부터 해서 무려 5년이 지나지 않는 자, 5년이 지나지 않는 자,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한 건가 아닙니까? 물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라고 했죠? 그러면 금고 이상에 어떤 게 해당되냐면요. 사형도 금고 이상에 해당되고, 징역도 금고 이상에 해당되고, 그리고 금고, 요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사형은 여러분이 다 아신 거고,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뭐냐면요. 징역의 경우에는 정역이라고 하는 노무를 시키고, 금고의 경우는 정역이라고 하는 노무를 시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징역이 금고보다 더 한 단계 높은 형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금고의 경우는 어떠냐면요. 뭔가 어떤 사상범 같은 경우는 금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런 다음에 집행이 종료됐다. 이거는 뭐냐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징역 3년 선고받고 3년 다 살았다. 그럼 그날로부터 5년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비조사 일반 경비원 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가한 거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봅니다. 집행이 면제됐다는 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사면으로 한번 보세요. 뭐 일반 사면이 됐든 특별 사면이 됐든 사면을 받게 되면은 그 형벌 처벌 받은 거 다 없은 거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날로부터 또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서 아주 강한 어떤 규제를 가해놨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우리가 만약 무슨 기사라든지 기능사 같은 기술적인 관련되는 그런 국가 자격증은요.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응시할 수가 있고 시험 합격 점수에 도달하면은 합격증 자격증 교부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자격증의 경우는요. 뭐 범죄자도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 경비원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일종의 민간 경찰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그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다더라 봅니다. 물론 이런 하나 소소소소한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이 정리를 해셔야 돼요. 이렇게 소소한 거 다 물어보면서 다음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찾아라 또는 뭐 어떤 경비조사가 될 수 없는 자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그동안 무지 많이 나왔고 또 시험장 가면은 분명히 출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제될 만한 문제는 어떤 경비업법에서는 빨아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를 가서 봅니다. 네 번째를 가서 보시면요. 어떠냐면요. 금고 이상형에 네 번째를 봅니다. 금고 이상형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금고 이상 형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랬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3번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3번에 거기 가로 안에 보세요. 집행 종료 다음에 뭐라 하냐면요. 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집행 종료되는 것으로 포함하는 경우는요. 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은요. 뭐냐면요. 가석방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고 보세요. 뭐냐면요. 내가 만약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년 6개월이 경과되고 내가 모범수다. 그러면은 6개월의 형기가 남은 상태에서 어떤 가석방돼서 집에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석방 기간 6개월이 마저 다 지나가야지 그래야지 형 집행이 종료된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 가로 안에 놓고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은 이거 뭐냐면요. 만약 내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다. 그러면은 어떤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지만 그 집행을 보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집행유예잖아요. 그러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때라 그랬지.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뭐 몇 년 경과한 다음에 그런 말 다 거짓말인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막 3년 경과, 뭐 5년 경과 이런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를 거짓말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딱딱 찍어서 여러분이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요. 여기 금고 이상형이라고 얘기를 했지 무슨 징역 이상형이라는 말은 또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소소해 보이는 것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꼭 여러분이 실수 안 하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이 법이라는 건 사실 크게 보면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먼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내법은 앞으로도 계속 언급하게 될
이 공법, 그에 반대되는 사법, 그리고 그 중간 성격을 지닌 사회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공법은 다시 한 번 더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뒤에는 쭉쭉쭉쭉쭉 어떤 법들이 있다라고 지금 책에 나와 있죠? 저희가 법에 분류해서 배우게 될 건 물론 국내법과 국제법도 그렇지만 공법이란 뭔지, 사법이란 뭔지, 사회법이란 뭔지, 실체법이란 뭔지, 절차법이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당연히 국내법, 국제법은 법이 효력을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국내법이냐 국제법이냐로 기준을 나누는 거고요. 공법이냐 사법이냐 사회법이냐 하는 것은 이 법이 마찬가지로 공적인 관계를 다루느냐 아니면 사적인 관계를 다루느냐 그 중간적인 관계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공사 사회를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다음 실체법과 절차법은 그 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됐느냐 아니면 그런 절차를 소송 절차에 대한 법이냐 이런 걸로 실체법과 절차법을 나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국내법과 국제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국내법이란 읽어볼까요? 한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어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국민 또는 국민 상호간의 권리 의무를 정하는 법을 말한다. 네, 뭐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국내법의 영향을 당연히 받고요. 국제법은 말 그대로 국가 간의 관계에서 다뤄지는 법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딱히 더 암기하실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화연구의 한 문제에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기출문제에서 국제사법이 어떤 법에 속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왔었던 것에서 이제 따오옵니다. 보시면 국제사법은 국제법이 아니라 국내법이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뭐 외국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느 나라 법으로 판결을 할 것인가? 그거를 정하는 게 바로 국제사법입니다. 국가 안에서의 국민과 외국인과의 법률 관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자국법을 적용하느냐? 그 외국인의 본국법을 적용하느냐를 정하는 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 간이 아니라 외국인과 국내 자국인을 이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법이 아니고 국내법에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고 넘어가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법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쭉쭉쭉쭉 나와 있네요. 뭐 헌법, 형법, 행정법, 민법, 노동법, 기타 등등등. 구별 기준만 아시면 어떤 법이 어디에 속할지는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 기준을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살펴볼까요? 공법.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을 법적 주체로 한 당사자로 하여 공권력 관계를 다루는 법. 이렇게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나라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어떤 뭐 정부라든지 뭐 행정관청이라든지 이런 것과
나와 사인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 바로 이 공법이고요. 물론 공법에는 그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다룬 법도 있습니다만 주로 국가기관이 속한 관계 법령들은 다 이 공법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은 그 반대니까 당연히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다룬 법이겠죠. 뭐 가장 쉽게 민법 생각하실 수 있고 뭐 상법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법이란 뭘까요? 이 사실 법이라는 게 발달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법이 국가로부터의 간섭을 차단하는 데서부터 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천부인권 사상과 그 루크가 주장한 삼권분립 서서히 이제 그 몽테스키유가 주장한 삼권분립이 이제 대두되면서 이제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강조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뭐 중세 시제나 그 이전에는 국가가 굉장히 개인에 대해서 통제하는 시절이었는데 법이 이제 좀 명확하게 생기면서부터 이제 개인의 권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개인의 권리와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뭐 개인과 개인 간에 이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국가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대두되게 된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사실 자본주의가 참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들을 최대한 국가가 막아보고자 생긴 게 바로 이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 간의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지어보고 설명을 좀 해볼까요? 이 두 개인 대 개인 법률 용어는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니까 여기서 국가가 나서서 가운데서 이 양자간을 조화를 시켜주는, 조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게 이 사회법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인과 개인과의 문제라는 점에서는 사법의 영향도 있고 국가가 개인을 관섭한다는 점에서 공법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적인 입장을 통틀어서 사회법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공법과 사법을 기준하는 데는 사실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요. 뭐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익설, 주체설, 법률관계설, 뭐 생활관계설 이렇게 등등등등 있는데 크게는 결국에는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냐 아니면 사인과 생인 간의 관계냐라고 쉽게 이해하시는 편이 호소라는 법들을 어느 법으로 넣을 것인가를 판단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해서 판단을 알아볼까요? 실체법과 절차법은 둘 다 공법에서 나오는 건데요. 말 그대로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후술하겠습니다만 그 다음 시간쯤에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법률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관계란 쉽게 말하자면 권리 의무 관계 가운데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예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은 채권자, 채무자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거고요. 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땅을 빌려줬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국가와 개인 간에도 이런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거를
모두 통틀어서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하고 그걸 법률 용어로 법률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법률 관계가 왜 중요하느냐? 이 법률 관계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이야기한 법이 바로 이 실체법이고 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소송을 위한 법입니다. 소송. 민소법, 형소법, 행소법. 이렇게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 소송에 대한 절차와 그 다음에 단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법이 절차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